조성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당 디자인을 성준 형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12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이 훨씬 많이 하셨는데 칭찬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잘했나 생각도 들고 마음도 뿌듯합니다. 건축 설계를 해오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기는 처음입니다. 올해 초에 크리스 집사님이 예배당 리모델링 계획을 얘기하시며 지체 중에 건축가들이 함께 디자인을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 동안,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너스톤 교회에 온지 11년 차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많지만 또한 그만큼 다른 지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감동하고 성장해 왔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 우리의 예배가 되었고 교회가 지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뒷줄에서 한국말 찬양 가사를 써서 외워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브라더 존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항상 뭉클합니다. 주일마다 산타바바라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하며 굳이 코너스톤 교회로 오시는 집사님의 스토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규창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가 겪었던 소설 같은 상황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제가 코너스톤에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마다 몇 달간 훈련받고 연습하고 떠나기 전에 비장한 얼굴로 앞에 나와 바디워십으로 찬양드리는 내 조카 같은 고등부를 보며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한명한 명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암을 치료하시면서 주일 단 위에서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은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해서 그때부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면 목사님을 꼭 안아드립니다. 목사님은 아마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여기 있는 사람처럼 텍사스에서 오셔서 교회 어딘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영주 집사님과 새벽 예배 끝나고 구석에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는 나종욱 집사님과 예배마다 뒷줄에서 큰 손을 번쩍 들고 찬양 드리는 전달한 장로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예배당 디자인을 하며 코너스톤 교회는 이런 것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체 한분한 분의 삶과 함께하며 간섭하며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자와 예배를 보는 회중이 나눠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한명한 명의 삶이 예배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스테이지가 아주 넓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대상과 회중의 간격이 좁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목사님과 지훈 간사님과 눈도 마주치고 함께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칠드런스 콰이어가 찬양할 때 무대를 넓게 쓰고 성가대가 많아져서 단을 가득 채우는 생각을 했습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이 무대를 어떻게 쓸지 기대합니다. 뛰며 춤추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홍성필 전도사님과 이 무대를 가득 채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이철호 전도사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코너스톤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되어 가족에게 중요한 일한 가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섬김 후에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